썼네. 뗄 수밖에 없네. 뗄 수밖에 없네. 오, 예. 오, 예. 예. 오! 뭐야? 드라트 VGM 여자부터 원썸. 안녕하세요. 멜로우 키친입니다. 즉흥으로 한번. 즉흥으로? 아. 자, 뭐 단어나 뭐 연상되는 걸 하나 던져주세요. 아, 우찌뿌찌! 우찌뿌찌 없네. 우찌뿌찌! 자, 우찌뿌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찌뿌찌. 이번에 형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볼게 우크라이나에도 약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녀들이 많은 나라 우크라이나. 여기는 네, 지금 남자 볼 겁니다. 아, 저런. 근데 이분이 지금은 슈퍼스타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멜로빈? 네, 멜로빈. 아, 자 보시죠. Let's go 우크라이나 오디션. 잘생겼는데? 아, 이 사람이구나. 이게 언제 거지? 오, 잘생겼다. 미스터 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고등학생 같은 느낌, 하이스쿨 다니는 느낌인데? 눈 지금 오, 눈 색깔이 달라요. 이쪽에 좀 아, 일부러 컬러를 찍힌 거 아니겠지? 큰 거 마마, 마마. 엄마 아, 눈이 눈 색깔이 다르네. 우와, 그런 게 있어요? 오드 아이라고. 오드 아이. 그러니까 고양이도 눈 색깔 색소가 뭐 이렇게 뭐 DNA 어쨌든 멜라닌 색소인가 그게 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대. 실제로 처음 본다. 특별하네요. 그렇지. 오늘 야마하네. 되게 신비롭다. 눈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야, 비주얼 저런 느낌인데. 야, 키도 크고 남자도 갔어. 근데 시선 처리도 할 줄 아는데 이미. 이거 뭐 이렇게 뭐 다 되게 여유롭게 하잖아. 빌 게이츠였어? 아니지. 오, 예. 오, 예. 우와. 아, 다 가졌네. 그러게. 여자들이 그냥 다 끝나겠네요. 아이돌인데. 근데 저게 오디션인데 되게 여유롭다. 그러니까 쟤는 그냥 딱 끼가 타고 난 것 같아. 노래도 잘하는데 표정 관리도 잘하고 카메라 같은 것도 잘 찾고
남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거를 그 시선을 되게 즐기네. 자기가 매력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노래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고 뭔가 자작곡이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와. Shining Star. 아니 자작곡 아니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오, 테크닉도 좋고 뭐. 오, 하모닉 마이너. 예. 오, 뭐야? 딱 뭔가 이거 퍼포먼스 있네. 이펙트가 있네, 쟤네. 뭘 안다, 야.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네. 그 국, 나 다른 뭐 또 흔들었잖아요 국기를. 그 우크라이나가 아닌데. 근데 국기에 약해. 아 저도 몰라요. 아 근데 얘는 약해. 이 친구는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 아 이미 다 타고 났네. 뭐, 얼굴, 뭐 목소리, 뭐 연주, 거기에 그 이 눈 색깔이 다르잖아. 이 드라마까지 갖고 있다. 아 완벽한. 완벽하지. 내가 뭐 심사위원도 얘 우승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 좀 잘하는데 이미 다 준비돼 있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슈퍼스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